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쓰는 지하수의 수온이 점점 올라가더니 섭씨 40도가 넘는 뜨거운 온천수가 됐습니다. 각 가정의 욕실마다 온천욕을 즐겨왔는데 구청이 갑자기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욕실에는 온천수가 나오는 수도꼭지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온천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할구청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개발 당시 물온도는 온천수 기준인 25도 미만이었지만 사용하다 보니 40도를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물온도가 높아져 온천수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이미 허가를 받은 온천공이 있었던 겁니다. 현행법상 온천공 허가는 1km 이내에서는 한 곳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온천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아파트 200여 세대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하 온천수만 영원 온천수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온천수로 바뀌면서 아파트 입주민과 시공사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